검찰 측,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심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곳으로 증인 윤진영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악역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무대에서 밀려나 구경꾼이 되기도 하죠. 이것으로 모든 신청된 증거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변호인 측, 추가로 제출하실 증거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검찰 의견 말씀하세요. 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피고인 강인상을 징역 7년에 처해 주십시오. 뭐라고? 왜 틀려?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결론 요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피고인. 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야, 이 바보야! 너 때문에 너만 믿으래매! 내 생각 어떻게 할 거야! 야, 아닌가! 야!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난 너만 믿었어!